사랑은 자유의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창조자가 인간에게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 어떤 나쁜 생각이나 그 어떤 나쁜 행동을 모조리 할 수 없게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프로그래밍된 로봇일 뿐입니다.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로봇 안에는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밀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보다도 더더욱 사랑과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. 인간이 로봇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악은 하나님의 소행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인간은 악도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이 아닐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어떤 것도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면 더 했다 혹은 더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자유의지 속의 모든 것에는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. 하지만 프로그래밍된 로봇은 기준이 없습니다. 그저 프로그래밍된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고장난 기계일 뿐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기준을 통해 선함을 느끼고 악함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.